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입니다. 김선규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은 이 사우디의 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 정치적인 이야기인가라고 의문을 가지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 빈 살만 때문에 유가가 움직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또 증시가 움직일 수도 있고, 시장, 전반적인 세계 경제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지금 우선 보시게 되면 S&P 500이 이제 이번에 들어왔을 때 상반기 실적이 그 70년 이래로, 그러니까 거의 52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에서 잠깐 나온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거의 그 70년 당시에 마이너스 21% 나왔는데 네네. 지금 그때하고 거의 같은 자리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상반기 실적은 안 좋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가지고서 그 현재 증시가 여기에 대한 동력이 뭐가 있느냐를 지금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월 의장이 오늘 또 국회 증언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하다 보면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좀 많이 그 시장이 상당히 좀 그 위축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메꿀 수 있는 게 이제는 그 유가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실물단에서 충분한 그 공급이 들어오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공급망이 좀 해소가 되는 그런 것들이 보여야만 이제는 그래도 증시가 좀 반등할 수 있는 부시가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오늘 유가가 조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긴 했지만 여전히 100달러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러면은 빈살만이 터키에 또 오늘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빈살만 다음 달엔 또 바이든 대통령도 만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빈살만이 어떤 행보를 보여야 유가가 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 터키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 사우디가 지금까지 2018년도에 자말 카슈크지 살인 사건 이라는 데가 바로 이스탄불 대사관이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터키가 굉장히 그 사우디를 비난을 했었고 또 이로 인해 가지고 두 나라가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아졌었는데 그쵸. 이번에 이 4년 만에 이제 터키를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도 이제 이 계속해 가지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을 수는 없으니까 협력 좀 합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유가에 대한 관련 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고. 네. 그럼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달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미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 네. 그럼 여기에 대한 것들을 즉 터키에서 이 부분을 이제 완전히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결이 됐으니 이제 미국하고 다시 관계를 틀 수 있는 어떤 그 물꼬를 이제 만들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이든과 빈 살만 왕세자가 7월에 만났을 경우에 여기에서 과연 증산을 얼마나 논의를 할 것이냐가 이제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제는 유가가 확실히 공급에 대한 그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이제는 실물을 기반으로 한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제가 보는 전망입니다. 네. 자, 과연 이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가 터키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내놓을지 뭐 이번 주 내에 뭔가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런 거 체크해 봐야 되겠고 결국에는 다음 달에 바이든 대통령과 만났을 때 증산을 실제로 우리가 뭔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증산을 하면서 유가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자, 그렇다면 만약에 다음 달에 바이든 대통령과 뭔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증시가 이제는 하락을 좀 멈출 수도 있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일단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바닥을 잡고 이제 옆으로 좀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떨어진다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은 그 제가 잡고 있는 그 바닥 마지노선은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일단은 하락세의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가 결국에는 빈 살만 왕세자와 바이든 대통령이 만났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이슈들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자, 시장 우리 시장도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또 엄청나게 흘러내려버렸습니다. 초반보다 장 막판 갈수록 여부지없이 막 무너지는 양상이었는데 왜 이럴까요, 시장? 일단은 이 외국인하고 기관의 양매도가 들어온 건 맞는데 네. 근데 물량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5천억이 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흘러내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일단 두 가지죠. 첫째는 뭐냐면은 일단은 그 공매도가 들어간 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지금까지 왔던 그 신용 물량들이 계속 이제 터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겹치다 보니까 이런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가운데 오늘 같이 이런 정도의 좀
괜찮은 소식. 그래도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렇게 흔들리는 게 좀 있으니까 하락이 있겠지만은 하락폭을 아무래도 오늘은 좀 줄이는 가운데서 이제는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뭐 시장이 일단은 뭐 미국 시장이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을 때 우리 시장도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였는데 오히려 더 크게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만회할 수 있을지 김성규 소장께서는 일단 오늘 시장은 조금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으니까요.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셀럽은 말했지로 이어가겠습니다. 전 세계 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셀럽들의 말말말 통해서 투자 힌트 얻어보도록 할 텐데요. 최훈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셀럽은 말했지 최유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셀럽으로는 포드 CEO의 발언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드의 주가는 한 달간 10%가 넘게 빠졌습니다. 포드의 CEO인 짐 팔리가 간밤에 CNBC의 짐 크레모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포드의 독일 포커스 공장은 곧 폐쇄됩니다. 유지하기엔 very expensive and losing money. 너무 비싸고 손실만 커지기 때문입니다. 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독일에 있는 포드의 두 번째 공장, 즉 profitable, 수익성이 있는 공장은 그대로 운영합니다. 라는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짐 팔리가 이러한 발언을 내놓은 이후에 CNBC 측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식이 장기 보유 주주들에게 긍정적인 뉴스라고 봅니다. 라는 CNBC의 분석이 있었는데요. 새롭게 부임한 짐 팔리 CEO가 다른 CEO들보다는 전임자들보다는 손실을 잘 대응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CNBC 측에서는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과연 포드의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지 여기에 더불어서 정말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긍정적인 뉴스일지 스튜디오로 연결해서 김성규 소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포드의 CEO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포드의 CEO가 일단 독일 공장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는. 근데 주가는 지금 최근에 6개월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 그 포드 유럽이 있는데 유럽 디비전의 공장들은 보통 이제 중소형 이제 포커스라든가 이제 몬데오 같은 거를 이제 만들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형 중소형 소형인 포커스 이제 조금은 이제 이 크게 이익이 안 되니까 이제 이 부분은 폐쇄를 하고 그다음에 몬데오라든가 조금 중형에서 약간 더 준대형급의 이 정도는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유지를 하겠다라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주가 잠깐 보시게 되면 포드모를 보면은 이제 이 자리거든요. 완전히 바닥을 잡고 지금 여기서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봤을 때 지금 여기 반등 들어왔죠. 네. 여기 반등 들어왔으니까 지금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재무도 지금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총부채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여기 자산은 떨어지는 속도가 약간 그보다는 좀 많이 밀렸고 거기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요. 두 개. 영업이익이 지금 이만큼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에 따라 주당순이익 이만큼 되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하고 계신다 그러면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포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뭔가 이제 분위기 반전이 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라는 것으로 좀 해석을 해주셨어요.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셀럽은 누굴까요, 최윤 캐스터? 네, 두 번째 셀럽은 애플의 CEO인 팀 쿡입니다. 팀 쿡이 간밤에 차이나 데일리 USA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기자가 질문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AR 기술이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key factors, 핵심 요인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고요. 이에 대한 팀 쿡의 대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부에 putting humanity, 인간성을 두는 것이죠. 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정말 애플다운 발언인데요.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외신 측에서는 이 발언에 가장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분야에서 찾아낸 가능성에 이보다도 기쁠 수 없습니다. 이 분야라는 것은 AR과 VR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AR과 VR에 관련해서 애플 측에서는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외신들은 과연 왜 이 발언을 중요하다라고 보도를 한 걸까요? 스튜디오 연결해서 김성규 소장님께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팀쿡 애플 CEO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애플이 뭔가 새로운 기술, 뭔가 새로운 또 혁신적인 기술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 김성규 소장과도 계속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뭐 이런 AR, VR이든지 애플카라든지 뭔가 새로운 게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늘 해주셨는데 오늘 뭐 외신에서 주목한 거, 팀쿡의 발언에서 주목한 건 이 분야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메타버스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일단 그 페이스북의 그 메타하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애플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여기에 대해서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거글 지금 VR로 하죠 헤드셋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여기에 맞춰가지고서 어떻게 이제 사람의 증강 현실을 더 이제 키울 수 있느냐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애플은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모멘텀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애플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이거고 그다음에 현재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현재 지속하려는 것이 이제 그 결제 PG 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금 네네. 이제 페이먼트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한 건데 이 팀 쿡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내가 이번에 만들어도 메타보다는 그 더 나은 VR 헤드셋 그 정확해서 훨씬 더 이제 좀 인가 좀 더 이제 진짜 같은 가상현실을 이제 좀 더 구현하도록 해보겠다라는 걸 이제 좀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았나 일단 그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메타 플랫폼 어제 또 저희가 메타 플랫폼 이야기를 했는데 조커버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오늘은 또 팀쿡 애플 쪽에서 메타버스나 AR, VR 쪽에 뭔가 진전이 있다라는 식의 사인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과연 메타버스 실제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뭔가 인간 정말 인간 휴머니즘적인 AR, VR 메타버스가 언제쯤 실현 가능하고 눈에 보일 수 있을지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셀럽 이야기 전해주세요. 최윤 캐스터. 네, 마지막으로는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된 셀럽들의 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블록바이 CEO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FTX와 대출 계약을 맺었다라는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FTX CEO인 샘 뱅크먼은 간밤에 트위터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강력한 위치에서 이 블록바이는 다시 시장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트윗을 남겼는데요.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빌린 이 블록바이의 공동 설립자인 잭 프린스가 다시 한번 트위터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FTX와의 거래는 단순히 부채 이상의 것이고 두 회사 간의 future collaboration and innovation, 협력과 혁신을 가능하게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일단 암호화폐 시장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뭐 뉴스이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협력을 했다는 것은 또 다르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이 두 회사 간의 대출 계약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역시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비트코인이 또 2만 달러가 붕괴되면서 내려가는 모습인데 일단은 뭐 이런 개별 이슈들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전반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불신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이슈가 이 의미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그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있었던 그 3 Arrows Association이죠. 3AC라는 회사가 지금 그 마진콜이 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헤지 펀드라든가 그 이외에도 이런 거래소에서 굉장히 지금 큰 마진콜 때문에 서로가 상호 보정해 줬던 게 지금 같이 무너지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이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자본 출자를 해 가지고 이걸 막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 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 알트 코인이 어느 정도 달러라든가 유로화를 베이스로 해서 했으면 그나마 좀 지킬 수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끼리 서로 상호 보증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고 실제로 루나나 테라 사태도 결국은 서로가 이 암호화폐가 상호 보증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그 충분히 그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지금 봤을 땐 오히려 그 비트코인의 하락이라든가 전체적인 암호화폐의 그 가치 하락은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밑에 추락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진단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뭔가 다른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계속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성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